세방전지 매수가 10만 1000원, 비중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아이고 주식 정말 힘듭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제 세방전지 배터리 팩 납품사로 역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서 1월 말쯤에 고점을 찍고 2월부터 3월까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8만 5천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세방전지는 대응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의 뭐 1차전지 주로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뭐 1차전지가 뭐냐면 그냥 한번 이렇게 쓰고 버리는 이러한 전지를 말하고 2차전지는 충전해서 계속 쓰는 걸 2차전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차전지의 주로 국내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좀 높은 만큼 1차전지 시장을 주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중대형 배터리 팩 등 지금 개발에 나서면서 2차전지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차에도 배터리 팩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작년 연말부터죠. 11월, 12월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넥소의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테슬라도 지금 조정 국면에 보이고 있고 그동안의 기술주로 인해서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러한 지금 단계에 있다.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전지도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지금 차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매물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지금 가까이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제가 이 종목을 한 3만 원대부터 주로 눈여겨보고 매매 전략을 세워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 관점에서는 3배 이상 올란 지금 자리에서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좀 손절하거나 비중 축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2차 전지 산업도 충분히 매물 소화한 다음에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5년 내에 지금 자동차를 지금 출고하는 게 지금 100이라 그러면 현재 5%밖에 안 된 상황인데요. 5년 이내에 이게 50% 시장 점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각국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산업은 충분히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굳이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조정을 좀 더 크게 받으면 한 6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 치면 그럴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다시금 상승 모멘텀 추세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분야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차익 실현 매물은 더 나올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고민하시기보다는 한 6만 원 선까지 좀 조정을 크게 받으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매수가 28만 6,500원, 비중 5% 보유 중입니다. 하락 시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저점 매수 가능한 가격대가 어디일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ESG 경영, 수소 산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자회사들의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1월 말쯤에 역시 고점을 찍고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60일선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좀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쯤에서 좀 해보면 좋을까요? 뭐 현재 자리 뭐 부근에서 매수가가 이 부근이기 때문에 굳이 아직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비중, 현재 가격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서 반등 추세를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 싶으면 한 25만 원에서 3만 원, 요 부근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중이 현재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비중을 더 확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SK 그룹 자체가 지금 뭐
배터리 사업이나 반도체 사업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인 SK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실적 모멘텀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가치 또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굳이 추매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23만 원, 요 부근이 가장 좀 적당할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가격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오히려 뭐 추가적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에서 좀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현재는 좀 주가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없이 지금 비중 그대로 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장기적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 한 23만 원선 부근에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04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리버리 15만 3천 원에 비중 65%입니다.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 큽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좀 15만 3천 원, 4천 원이 부근대에서 좀 횡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파킨슨,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물량이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셀리버리 비중이 좀 크시네요. 이거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인해서 유전자 결합이나 조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양하게 좀 파생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작년 한해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무래도 1월 달에 무상 증자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의 급등세는 거의 뭐 기름을 붓듯이 강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당연히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무상 증자 이후에 반등세가 급반등을 보였잖아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좀 많습니다. 무상증자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으세요. 매수가도 15만 원 부근이시고 비중도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하는 그 추세에 비중을 좀 14만 원좀 이상으로 좀 반등해 보인다 싶으면 차라리 비중을 줄이시고 좀 현금 확보를 더 하신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후에 뭐 중장기적 전략으로 하시겠다 하시면 추후에 뭐 7만 원대, 8만 원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매수가를 좀 낮춰놓은 전략이 아무래도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많게 비중이 실리다 보니까 대응이 너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무상증자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거나 좀 매도 전략을 취했으면 다소 손실폭이 있더라도 손실폭을 최대한 줄인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한 템포 늦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반등 보였어요. 14만 원요 부근에서 오히려 비중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셀리버리는 앞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 차익실현 매물이 아직 좀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비중이 지금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대응을 하려면 비중을 좀 조절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한 14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고요.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매수가 6만 5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물타기에서 내려온 건데 어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꼭이요 라는 문자를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현재가는 4만 7천 원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6만 5천 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면은 최고가가 7만 원인데 또 굉장히 좀 처음에는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낙폭이 가팔랐는데 전문가님 NHN 한국사이버결제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6만 5천 원대시면 뭐
거의 뭐 추가 매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전 30%까지 높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작년 한해그 언택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응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사도 언택트 관련주에 거의 대표적인 전자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수혜를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크게 호실적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가 점점점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 접종이 해외에서 시작이 되면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은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 혹은 컨택트 관련주로 다시금 수급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간에 뭐한 달, 두달 내에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쭉올한해 자체적으로 봤을 땐 그동안에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가 올해는 차라리 다시금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장을 이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주의 동사가 당분간 혹은 뭐몇 개월, 수개월간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 혹은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쭉 내려가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도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지금 자리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보이는 한 5만 원에서 5만 3천 원요 부근까지 좀 반등을 보인다 싶으면 차라리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혹은 뭐 수개월, 1년 이상을 뭐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면, 예, 오히려 더 떨어질 때, 뭐 4만 원 이하까지 좀 내려왔을 때 혹은 3만 원대에 됐을 때 추가 매수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지지되는 구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그나마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시다 싶으면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했을 때 5만 3천 원 부근, 요 부근에서 만약에 반등이 오면 비중을 축소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최근에는 언택트에서 경기 민감주나 컨택트 주로 좀 자금이 이동하는 추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는데요. 한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1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T 21,500원에 매수해서 비중 10%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가장 높은 가격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잘못 매수한 걸까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삼강 M&T 풍력 관련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올해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강 M&T 올해 초에 23,600원까지 최고가를 기록했고 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현재가는 16,000원 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분 점점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계속 좀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거를 어느 기간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유를 전략을 취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매수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들고 있다고 해도 그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는데 확실히 확률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고려하신다 하시면 차라리 오히려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지지가 되는 구간에서 아무래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서 평균 매수가 좀 낮춰놓으면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도 투자하시는 데는 좀 유효를 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좀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친환경 정책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0배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당선 이후에는 뚜렷하게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 다시 실물에 반영되는 요 구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가격까지 딱 제시해 드린 거는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매물들이 지금 나오는데 어디 선으로 지지가 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 바라보면 뭐 신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매물대가 쌓여 있는 지지 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한만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간까지 차라리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낫고요.
단기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그 반등, 뭐 10% 20%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차라리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각 MNT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장기로 볼 경우에는 좀 아래까지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 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 매수가 6,216원 10% 보유 중인데요. 계속 내려가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 1월 말쯤에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의료용 대마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다시 주춤하면서 한 5,000원 선 초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우리 바이오는 이제 앞으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코로나에 관련해서 뭐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왔고요. 1차적인 상승은 2차적인 상승은 오히려 대마용, 의료 대마용 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될 것일 가능성이 높게 본다라고 시장에서 좀 전망이 되면서 오히려 11월, 12월에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보인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1월 달에도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반짝 반등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솔직히 작년 한 해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6,200원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체로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네, 충분히 뭐 의료용 대마 뭐 이걸로 인해서 잠깐 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도 전략을 취하셔도 좋고요.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구간에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건 한 번에 쭉 급락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야금야금 조금씩 2% 3% 5%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좀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 굉장히 길어지고 솔직히 심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4,900원 이 선도 좀 이탈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손절을 마음 먹으셨다 하시면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이탈했을 구간에서 손절을 감행하시는 것도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는 좀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 추가적인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방 추세를 좀 그리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캡 매수가 4,800원에 비중 20%입니다. 반등이 안 나와서 힘드네요. 손절가와 목표가 등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 부품주로 역시 또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좀 등락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또 다시 한번 좀 급락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3,97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좀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손절가랑 목표가 이분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뭐 에코캡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 전기차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와이어링 하네스. 네, 요거를 부품을 지금 공급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4,800원에 지금 가장 고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좀 평단을 낮추실 수 있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서 차라리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좀 낫다. 4,200원에서 4,300원 부근에서 차라리 전량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했는데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봤을 때한 3,600원 예, 700원 요 사이로 설정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보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을 좀 제거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한 4,200원 정도 보시는 전략 먼저 제시를 해드렸고요. 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6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5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과학 매수가 27,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콜드체인 관련주고 화이자 백신 이슈로 좀 반등을 기대하고 가져왔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상승 여력 있으면 조금 더 가지고 갈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한과학 굉장히 좀 매수가가 높으십니다. 이제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6,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작년 말까지는 3만 원 선 이상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좀 꼭대기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이후에는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현재가 14,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가랑 좀 차이가 좀 너무 좀 크신데 계속 좀 보유를 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대표적으로 뭐 화이자의 초저온 냉동 보관하는 콜드체인 관련주로서 거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큰 급등세를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12월부터 유럽에서 혹은 또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콜드체인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온다. 왜냐면 그 전까지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실적이 오고 수주를 하고 얼만큼 기업에 큰 혜택이 있는 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다림 혹은 그 분기별 1년별 요게 실적에 이어지기까지는 충분히 매물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가 너무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손절하세요, 뭐 비중을 줄이세요라고까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콜드체인 관련주로서는 아무래도 오른 만큼 지금 콜드체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된 게 거의 8,000원대 부근이었거든요. 8,000원에서 3만 원까지면 거의 4배 가까이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 4배 가까이 상승한 만큼은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고 투자를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했죠. 안타깝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 콘텐트리 매수가 43,200원에 비중 20%예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2년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2년 전에 좀 매수를 하셔서 좀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콘텐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탄력이 강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5%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이제 좀 기다리신 다음에 드디어 수익권으로 올라서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제이 콘텐트리는 더 오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이 컨텐츠리가 지금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중앙일보 계열사죠. JTBC. 여기에 실질적으로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리고 뭐
웨이브나 혹은 디즈니까지 OTT 플랫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또 한류 바람이 또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불씨가 피어오르면서 국내 IP를 갖고 있는 드라마 판권 혹은 제작 판권을 콘텐츠 판권을 갖고 있는 이런 동사 같은 회사들이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어서 실적적으로도 크게 개선이 되고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좀 기다리셨다면 지금 앞으로도 뭐 6개월, 1년을 더 끌고 가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긍정적인 아무래도 전망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 6만 원, 네, 5만 5천 원, 6만 원좀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추세 자체는 아직은 OTT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OTT 시장에 커지는 거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오히려 저항대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게 5만 5천원에서 6만 원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콘텐츠들이 앞으로 이제 엔터 콘텐츠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5만 5천 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목표가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매수가 17,300원에 매수해서 비중 20%입니다. 주린이가 운 좋게 매수했는데 올라서 좋긴 하네요. 매도가를 못 잡겠어요.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겠고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에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에는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아이오닉 5 흥행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한온 시스템은 매도가를 좀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이오닉 5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 이상으로 흥행을 보이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도 크게 흥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2200원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거를 몇 퍼센트 먹겠다, 얼마에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전고점 부근, 2만 원 부근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쭉 추세를 봤을 때 아이오닉 5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혹은 뭐 영향이 클 것이다. 현대 기아차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높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 투자로 가신다면 충분히 더 기다리셨다가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전고점인 22,000원 돌파 여부를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모멘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좀 길게 보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좀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6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덱스터 매수가 7,400원, 비중 50%입니다. 지지부진하다가 급반등 들어와서 반갑긴 한데요. 비중이 무거워서 부담이네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덱스터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배열 형태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4% 정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콘텐츠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덱스터는 이제 비중이 크시니까 좀 신중하신 것 같아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덱스터도 뭐 그동안에 OTT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동사만 유일하게 크게 수혜를 못 받고 좀 지지부진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영화 산업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나마 요즘에는 극장의 상영보다는 오히려 넷플릭스나 오히려 이런 웨이브의 오리지널 시리즈로서 오히려 영화를 개봉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반등 추세를 지금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백신이 본격화되면 점점점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또 경기 민감주 혹은 이렇게 문화 영을 할수 있는 관련주들이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 한해 소외됐다면 올해는 다시 그 수급을 이어서 순환이 되면서 다시금 경기 민감주나 혹은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충분히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400원에서 50%의 비중이라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뭐
쭉 끌고 가셔도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저항대가 8,000원, 예, 8,000원에서 8,1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저항대가여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긴 호흡으로 올 한 해 좀 쭉 지켜보겠다 하시면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덱스터,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 단기적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단기 저항대가 8,000원 정도로 보이니까 목표가 그 부근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 보유 전략도 좋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8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 65,000원 매수해서 10% 보유 중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15%까지 손실이 났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아니면 손절하거나 기다려야 할까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DB하이텍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역시 최근에 강했는데 조정이 좀 한 달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60일선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 정도 좀 낙폭이 깊습니다. 54,70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DB하이텍은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DB하이텍 대표적인 뭐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다,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8인치 이러한 반도체 위주로 좀 생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가 굉장히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점점 뭐 메모리 반도체도 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동사의 수혜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작년 연말 올 1월 달에 굉장히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차익 매물이 잠시 나오고 있고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땐 손절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사의 수혜도 충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매수 가격이 다소 높다 하시면 아무래도 그 올라오는 본전까지 올라오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추가적인 하락 한 45,000원 요 부근에서 45,000원, 5만원 사이 요 부근에서 차라리 더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매수 평균 매수가 자체를 좀 낮춰서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뭐 올해 내년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이나 좋은 전망이 바라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45,000원에서 5만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16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형테크 매수가 4,500원에 비중 25%입니다. 전기차 이슈로 오르다가 현재 4,200원쯤에서 오르지 않고 있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관련주로서 조지아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기아차와 애플 간의 좀 협력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많이 부각이 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현재가 4,14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구형테크는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네, 4,500원이면 뭐 하루 이틀만이면 충분히 수익 전환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굳이 뭐 손절보다는 상승세, 급등 나오거나 상승세가 이어졌을 때 수익 시에 그때 오히려 수익 실현하시는 게 더 좋지 않는가. 당연히 이게 다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사서 어제 오늘 당장 그날 급등하고 오늘 좀 떨어졌다고 해서 손절 생각하시고 이게 좀 짧게적으로 스캘핑 하시거나 단타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좀 짧게 손절가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무난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거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반등 추세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반등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 되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실현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2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BMT 매수가 13,300원에 30% 보유 중입니다. 25일 실적 공시 후에 급 하락해서 물려있는 상태인데요. 피해가 크더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BMT 4분기 적자 소식 나오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BMT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BMT가 아무래도 뭐 밸브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자동차 밸브 뭐 여기에 관련해서 수혜다라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세를 보여왔는데 2월달 지난주였죠.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거의 20%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3,300원이면 아무래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지금 비중을 늘리시고 추가적으로 매수가를 낮춰놓은 대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반등해서 바로 만회한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충분히 추세 자체로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수익 전환 시에 매도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